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명의 배우가 같은 화면에 나오는 거를 네. 본 적이 우리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이렇게 두 분을 이제 한 스크린으로 만나게 된 것도 진짜 너무 대박인데 그쵸. 세상에나 오늘 라디오 동반 출연입니다. 생방송. 야, 네. 제작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토요일 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당신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아 그래요? 예, 포스터에 예. 당신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함께 하나요? 자 모두가 이 개봉을 기다리는 바로 그 영화 설 연휴 극장가를 점령할 바로 그 영화입니다. 킹메이커의 요 두 분입니다. 설경구 이성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먼저 하시죠. 아, 제가 선배니까 안녕하십니까 설경구입니다. 예, 컬트쇼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방청석도 있고 저 희한하네요. 예. 라디오 뭐 뜸은 몇 번 해봤는데 예. 여기 다 이 다른 분위기가 다르죠. 달라서 공간이 참 재밌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설경구 씨. 예, 안녕하세요. 영화 킹메이커에서 서창대 역할로 인사드리는 배우 이성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역시 목소리 역시 멋있어. 목소리가 예, 아, 너무 멋있어요. 이성윤 씨는 두 번째 출연이시죠. 예, 예 끝까지 간다. 조진웅 씨랑 그때 나오셨는데 예, 예. 그 뒤로 뭐 천만 배우, 뭐 전 세계 배우가 되죠. 아, 그래 월드. 아이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니,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설경구 씨 지금 컬투쇼 원래 여기 방청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아유.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아 예, 여기 객석이 있으니까 되게 라디오 같지가 않고. 예, 예. 연극을 뭐 오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극장 느낌도 좀 나죠. 네, 소극장 느낌도 나고 무대 같고. 그렇죠. 약간 어린이 체육관 같은 분위기도. 그렇죠. 것 같아요. 공도 있고 뭐 예. 인형도 있고. 맞아. 약간 그 변두리 개척 교회 같은 느낌. 자 이제 영화 두 분이 같이 스크린에서 뵙는 거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예고편을 뭐 여러 버전을 몇 개를 많이 봤는데. 네. 자 드디어 오늘 개봉이라고 들었습니다. 킹메이커. 킹메이커. 네, 홍보하세요. 자 홍보 담당 이성규 씨. 아, 예. 저희 월드클래스가 해주세요. 월드클래스 영광입니다. 예. 아우 부담돼. 예, 저희 킹메이커는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은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예, 예. 서창대가 그리는 60~70년대 뜨거운 선거판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두 분의 역할이 우리 설경구 씨가 저는 이제 김은범 역을 맡았습니다. 김은범 신이 되려고 하는 정치인. 이제 그 모티브로 한 게 우리 김대중 그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모티브로 된 역할이고요. 예. 서창대는 어떤 역할인가요? 아 저도 원래 모티브 되는 인물이 엄창록 씨라고. 엄창록.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한 예 실존 인물인데 많은 정보나 기록은 남겨져 있지 네네. 않은. 아는 분. 아, 네네. 모사꾼이라고들 뭐. 어디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선거 전략가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는 이게 선거판의 귀재, 선거판의 여우. 선거판의 여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꾀돌이죠. 야, 근데 지금 되게 그 정치 누아르 보면서 그 앞에 색깔도 그렇고 영화의 그 전체적인 미장센이라 그러나요? 그런 느낌도 되게 너무 좋고. 영화 이 언제 찍었던 영화입니까? 사실 코로나 그 전에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근데 시기를 잡다가 요즘 대선 전국인데 대선 전국 후에 또 개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그러네요. 지금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말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때 방역 지침이 또 바뀌면서 한 달 또 연기가 됐어요. 아 지금 시기 딱 설에 맞춰서 연휴에 맞춰서 네, 그래서 거의. 설에 맞춰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 오늘 개봉입니다. 오늘 26일 네. 오늘부터 쭉 시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꾸준히 하고 있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시사하셨을 때. 일단 뭐 아, 저희가 볼 때요. 예, 예, 예. 아, 영화 훌륭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영화 지금 뭐 만들어 냈고요. 예, 보신 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연기를 직접 하시고 나서 시사하시고 나니까. 예, 그 저희 시대가 좀 이전 시대긴 한데 그 1970,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야기긴 한데 저랑
변상현 감독님은 불한당 같이 했었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빛이나 그림자로 이렇게 위장센이나 어떤 스타일을 내면서 전혀 그 옛스럽지 않게. 오. 예. 그런 예. 정치 드라마는 아니지만 둘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올드하지 않게 옛스럽지 않게 젊은 분들이 보셔도 되게 영화 멋지다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이제 앉아서 이제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색감 있잖아요. 딱 그 그렇지. 씬의 색깔. 한 장면 장면이 다 포스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여기 포스터 아마도 황치열 씨가 참여했다고 제가 나온 게 킹메이커 예. 포스터에 자 카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열하고 완벽하게 선거판을 뒤집는다. 하필이면 두 배우님 중간에 중간에 치열하고 치열하고 제 이름이 저는 만세 치열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치열이하고 아 감사합니다. 경구하고 성균이하고 킹메이커 치열이하고 완벽하게 선거판을 뒤집는다. 아 너무 좋네요.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아 까메오로 출연했었어야 되네요. 아, 그래. 무대 인사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 해. 아 영광이다. 너무 영광인데요. 와,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대본을 딱 받으셨을 때 좀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우리 이름이 김대중이란 이름이었다면서요. 그 캐릭터 이름이 그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바꿔야 된다. 근데 감독님은 그대로 가고 싶다. 그 이성균 씨도 엄창록이었고. 아, 그대로. 네, 제가 좀 인물의 이름. 꾸준히 좀 감독님을 설득을 해서 촬영 직전에 바꾸니까 좀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나았다. 아, 그래요? 괜찮더라고요. 좀 왜냐면 그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모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너무 컸는데 이름만 바꿨는데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조금은 생겼으나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캐릭터긴 합니다. 왜냐면 영화를 보면 누군지 다 짐작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오창록이라는 인물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고증을 좀 하셨나요? 보셨어요? 아 일단 뭐 기록에는 많이 남아 있지 않고요. 풍문으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은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고 어쩌면은 지금 얘기하는 뭐 선거판의 네거티브를 만든 그런 인물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더 궁금증을 만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 영화의 시작도 감독님이 이런 인물이 있는데 왜 기록에는 역사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을까 거기부터 이 영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되네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변상현 감독님이랑 두 번째신 거죠 우리 설경우 형님. 네 저는 두 번째. 야 그냥 그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설경우 형님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불안당 시나리오 받을 때 킹메이커 시나리오도 받아서 1타 2타 아 같이 받으신 거예요? 1 플러스 1으로 받아서 그때는 불안당 촬영하기 전이어서 이 감독님이 어떻게 찍을까도 잘 몰라서 좀 찍는 거 보고 결정하자 킹메이커를 불안당을 되게 궁금하게 찍더라고요 되게 하루하루가 궁금하게 찍는다 네. 멋진 그래서, 말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랑 또 킹메이커를 해도 또 재미가 있겠다. 저한테 주고 저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는 하게 됐었어요. 와.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세요. 그 감독님 자체 겉모습이 막 귀걸이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게 감독님하고 영화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유니크하니까 예, 예. 영화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같이 처음 작업해 보시죠, 설경우 씨랑. 아 저요? 네. 저 이성균입니다. 아예예 그렇죠. 이성균 씨가 설경 씨랑 처음 작업해요. 아 예, 경성민 님. 저도 처음이랑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이렇게 저 학생 때부터 너무 굉장히 큰 팬이라 예.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떨렸어요 처음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 안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설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대배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떠는 그게 있구나. 워낙에 팬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떨리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전혀 안 느껴졌어요. 제가 대학로에서 포스터 붙일 때 저의 모습을 봤던 친구로. 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학전 소극장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1호선을 그때부터 선배님 연기를 봐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또 극장 개봉했던 게 박하사탕. 박하사탕. 그러니까 너무나 나 들어가라!
아, 저한테 그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너무 네, 너무 좋았죠. 지하철 1호선을 겪으신 배우들이 꽤 많으시죠? 그 네, 그렇죠. 김윤석 씨, 황정민 씨, 정현성 씨, 또 조승우 씨. 아. 그 외에 또 전배수 씨, 안내상 씨 꽤 많습니다. 예. 진짜 그 엄청난 배우들을 배출해낸 작품이죠. 이정은 씨, 네? 아 이정은 씨도 예. 제가 그 바로 그 옆 골목에서 저도 공연을 시작해갖고 그때 컬트 삼총사 그때 예. 제가 그 그 몇 년 후에 그 카페 하셨을 때 예예예 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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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었죠. 아 그 망해먹은 카페 괜히 얘기했나 예 지금 충주에 네. 땅이랑 바꿨는데 하도 안 되고 그 땅 위에서 고압선이 흐르더라고요. 예, 뭐, 작물도 안 자라요 거기서. 그때 김태균 씨 카페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김태균 씨랑 인사하면서 그때 계산 안 해. 어, 아유 안 받으셔가지고 예 아유 미담을 인사를 줬습니다. 자, 어, 이 그럼 몇 세 관람이에요? 15세입니다. 15세. 다 볼 수 있는 거. 어, 예. 거의 다. 이제 뭐 9시 안에만 입장하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아, 이 킹메이커를 얘기할 때 뭐 스타일리시하다는 수식을 빼낼 수 없는 그 감독님 스타일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는데 찍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처음 찍으신 우리 이성균 씨는 궁금해요. 현장에서 일단 팀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일단 뭐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나머지 스태프분들은 불안당으로 한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은 전부 다 맞추신 분이에요. 예, 뭐 저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진행이 잘 되었고 아.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그때 코로나 전이라 아. 옛날에 끝나면 회식도 자주 하고 아. 팀워크 너무 좋았죠. 네. 영화 현장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지고 아. 있어요. 저 점점 지금 궁금한 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어, 네. 팀워크 좋았으니까 일단 영화는 얼마나 잘 나왔겠습니까. 잘 빠졌을 거라는 네. 거죠 분명히. 9896님 이게 또 무슨 문자냐. 큰 바이러스 빅바 태균과 착한 바이러스 선균 예 굿바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군요. 제가 성함이 이제 안 오실 때도 언급이 될 때마다 균 패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예, 균 패밀리 그죠. 신하균 씨 뭐 또 해가지고 그렇죠. 아. 균 패밀리 균 모임이 있습니다. 균 모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저 뭐 예, 예. 너무 영광이죠. 네. 균 바이러스 패밀리라고. 자 애단 최애님께서 미쳤어 설경구 용안 빛난다. 선물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안이라고 표현을 하셔갖고 선물 제가 드립니다. 제가 뽑는 겁니까? 자 하나 뽑아주세요. 좋은 거 뽑아야 되겠다. 자 마음대로 네. 좋은 게 뽑으셨는지요? 자 발표해 주세요. 왁싱이 뭐예요? 왁싱 상품권. 아, 왁싱 예, 뽑는 거예요. 예.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죠. 아니 설경구 씨가 털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예. 아니야 직접 가서 주는 거야. 진짜 놀라셨어요. 예,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뽑아야 돼요? 테이프 붙였다가 확 튀는 거죠. 자, 박찬숙 씨 문자를 성규 씨께서 한번 네. 직접 읽어주시죠. 아유 너무 민망한데요. 여기 진짜 꿀보이스가 다 계신데 제가 감히. 아유 아니에요. 성균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꿀보이스 아나운서라서 유스톤인 줄 알고 주파수 다시 확인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성균 씨 목소리는 정말 좋은 걸로. 예. 정품이 나 있죠. 저는 가끔 이성균 씨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성대모사 하나 이성균 성대모사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자기 성대모사를 해요. 아니, 목소리 좋으니까 배우도 배운데 뭐 다른 쪽의 성우라든가 뭐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성우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배우로 쭉 나는 가야겠다. 아 예예. 예. 저는 개그맨 떨어지면 성우 시험 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너무 잘하시잖아요. 자 이연기 이분도 박찬숙 씨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성규 씨가. 아 예. 자 선물 하나 박찬숙 씨. 아 옛날에 그 농구 선수 이름인데. 아 맞아요. 예. 어 뭐야 이건. 뭐예요? 뭔데요? 예, 읽어주세요. 항문? 항문 클렌저 티슈. 항문 클렌저 티슈. 항문 전용 클렌저가 있어요. 항문 전용 클렌저와 티슈. 예. 예. 설마. 이렇게 항문을 뽑은 가운데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 주세요. 너는 골프가 좋니? 좋아요. 나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컬트 쇼 킹메이커의 네. 설교 연구 이성균 씨와 함께 2부에 문을 여합니다. 예! 킹메이커. 아, 좋다 좋다. 네, 아, 분위기 좋아요. 정화영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꾸꾸 사랑해 지천명 아이돌 나 죽어라고 보내. 이 꾸꾸가 애칭이시라고 우리 설교 네. 씨. 그 누가 처음 꾸꾸라 그랬어요? 아 뭐 아 꾸꾸 꾸꾸 나왔다 꾸꾸 꾸꾸 아 뭐 이렇게 누구랄까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구전으로 전파되다 보니까 제 마지막 구가 좀 된 발음으로 돼서 아.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그렇게 불리시는 건 아니신지? 그건 아닙니다. 네. 아, 되게 상상이 안 돼요. 정영근님이 딱 오셨는데 아 꾸꾸 왔어 이러면 자 8130님 저 오늘 조조로 영화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찐팬인 거죠. 그럼요. 예,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고 빛으로 인물 심리 묘사하는 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님들 연기도 보면서 너무 가슴 떨렸대요. 사랑해요 꾸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뽑아주세요. 아 선물 뽑아야겠다. 예, 한 번 더. 아 백화점 상품권 하나. 왁싱하고 지금 정상적인 게 좀 충분히 나왔는데. 아 불안한데요. 아. 짜잔 짠짜잔짠 8130님께 꾸꾸가 드리는 선물은 떡볶이 떡볶이 세트.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어, 떡볶이 좋아하시는구나. 2396님입니다. 아, 이성균님 목소리가 너무 달아서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이가 썩을 것 같아요. 목소리 정말 너무 좋으심. 아 이거 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죠? 야,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한동안 좀 써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 좀 문자 고지 좀 유료 고지를 좀 빨간 글씨만 두 분이 같이 외쳐주시면 네. 저희가 영화 홍보도 해드릴 겸 한번 제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예, 예. 자,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이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영화 킹메이커 팀입니다. 한번 이름을 말씀하세요. 어?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예. 제 이름이요? 저는 설경구입니다. 저는 이성균입니다. 영화 킹메이커 팀입니다. 야, 아, 좋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틀면서 문자 고지할 때 한 번씩 더. 자, 요 문자도 설경 씨 한번 우리 꾹꾹께서 좀 읽어주시죠. 꾹꾹. 문자. 오드앤유 예. 뭐 2480님께서 보내주신. 아, 요거 이성균 씨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아, 제가 읽어야 되겠다. 와, 호드앤유 직원입니다. 아, 이거는 저 이성균 씨 소속사 호드앤유입니다. 매년 전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주시는 이성균. 이야, 미남이에요. 덕분에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쑥스럽다는 핑계로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문자로 말씀드려 보아요. 감사합니다. 미남이 왔어요. 쑥스럽다는 핑계로 표현을 잘 못하다가 방송 중에. 문자로. 오히려 미담으로 네. 멋지다. 우리 매번 이렇게 명절에 뭐 큰 선물은 아닌데 제가 뭐 이런 저도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약간 쑥스러워 잘 못하다가 네네. 그냥 매니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만 그냥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오히려 더 고맙죠. 그럼요. 예. 그러면 선물을 쏴주셔야죠. 그럼 선물 하나 쏴주세요. 2480님 직원한테. 자 뭐 어떤 선물을 뽑았을까요? 자 요! 나왔다. 백상. 백화점 상품권. 아. 야, 축하드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2480님. 네. 자, 5329님. 설경우님, 해운대 찍을 당시에 사직구장에서 하지원 씨랑 시구 시타하신 거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대호 선수 면전에다 욕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대호 선수가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시합 중에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욕하는 장면은 다 끝나고 남아서 몇몇 네네. 선수랑 그때 로이스트 감독인가 그 아, 그때만 남아서 네, 그 남아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아니, 제가 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대본에 그렇게 써 있었어. 그렇겠죠. 그렇죠. 아 그렇겠죠. 술 많이 먹고 욕하는 네, 장면이거든요. 술을 네. 먹고 이렇게 주정하는 장면이어서 네. 막 흥부 막 별 욕이 다 나오는. 이게 이대호 선수가 진짜 하다 몰입이 돼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영화는 이게 한 번 안 하고 또 한 번 더 가자. 예. 테이크가 계속 더 가면. 찍고, 예.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욕 먹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대호 선수가 진짜 화가 나고 몰입이 돼가지고 오. 촬영 끝나고 전체 단체 사진 찍는데 제가 옆에 가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얼굴이 막 빨개져갖고 그거를 그 근데 그 테이크 같이 계속 갈 때마다 같은 욕은 계속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덧붙이기도 했죠. 아, 그러니까 네, 좀 더 추가하고 대호 씨가 아니 없던 걸 하네. 약간 이렇게. 네, 저는 나름 신나게 했죠. 더 넣고 막. 욕 개발하시고 뭐 더 네, 넣고 막. 근데 다행히 이대호 선수가 그때 무릎팍도상가 거기 초대손님 나오셔서 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화가 났다고.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그 관중석 보면서 연기자네 연기자. 어, 약간 화난 얼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지. 진짜 화나셨던 거구나. 진짜 화났었어요. 아,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나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잘해주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 최 네. 최현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성균님 자타공인 기아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시잖아요. 아, 종범엔 이종우 선수가 최애하는 탤런트가 이성균님이라고 했는데 올해 호랑이의 기아 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 또 1차전 시구 하시길 응원합니다. 야, 1차전 아, 시구는 이제 하시는 걸로 또 네. 진출만 하면 뭐 뭐든 못하겠습니다. 야. 너무 영광이죠. 약간 제가 옛날 그 안재홍 씨랑 네, 안재홍 씨. 광주에서 촬영을 하다가 휴차 때 그 야구장 가지고 직관을 했는데 네.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때 경기가 8대 7로 역전해서 너무나 오. 재미난 경기여서 승리 요정이시네요. 아예 그래가지고 기아 팬분들이 승리의 요정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거를 계기로 시구를 하게 됐어요. 시구하는 날 다 이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다가 아니 근데 졌습니다. 시구 하나 져가지고 저를 뭐 승리 요정이라 불러주셨는데 그날 해설위원이 이종범 형님이어서 그때 네. 또 친분을 맺게 돼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워낙에 또 그 연고 그쪽이세요? 아 부모님이 전라도 선수고 예. 좀 기대돼요 올해 양현종 선수 다시 오고 아 예 그럼요 예 너무 예. 너무 이번에 좋을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 나성범 예.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구가 오면 무조건 가는 거죠 섭외 오면 아 예 가겠습니다. 네. 아. 자 심수빈 씨 문자 우리 성균 씨가 또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두 분 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와 함께 사시는데요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 진짜 듣고 싶네요.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일반 그러면 분들이랑. 힘든 점 하나 좀 알려주세요. 힘든 우리가 뭐 우리 결혼 생활 하고 있는 남편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 아내분처럼 그러니까 어려워하십니까? 힘든 점은 대놓고 힘들다는 걸 말하지 못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속속들이 속속들이 아니까. 좋은 점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기 중에서 가장 공기가 많이 떨어져서 공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대답을 정적이 대신해 줍니다. 예. 설경구님 목격담을 설경구님이 직접 좀 읽어주세요. 예, 직접 읽어주세요. 설경구님 목격담입니다. 친구가 퍼펙트맨 촬영 당시 영화 스태프여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제가 간말랭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때 설경구 배우님도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셨습니다. 목격담이에요. 아. 미담이 아니고 목격담입니다. 목격담이에요. 목격담. 919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아. 선물도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 아. 예. 예. 목격담. 퍼펙트맨 채널에 간말랭이를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 자 나왔습니다. 뭔가요? 오악싱. 오악싱. 설경구 씨가 오늘 오늘 쇼다는데 털을 다 뽑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흔들었거든요 한번. 흔들지 마시지. 와 2544님 목격담입니다. 이성균 씨 네. 읽어주세요. 예예예. 아, 예. 호날두 한국 왔을 때 경기장에서 중후한 목소리로 찐한 욕을 하셨다던데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경기장에 있었어요?
같습니다. 다 야 이런, 야, 이런 아, 아시겠지만 수박 씨발라먹을 아, 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아들 둘인데 너무 보고 싶어해요. 팬이어서 봤는데 그때 네, 막 표 구하기 너무 힘들었고 표를 구해도 입장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그날 또 비가 와서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았죠. 많은 분들이 성이 나셨고 예, 나이가 많이 문제, 나셨는데 그때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예. 하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라운드를 보고 있다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저한테 관심도 없다가 한 시간 넘게 지체가 그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온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목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랬겠다. 네, 눈으로 그냥, 어떻게 좀 해줘 약간 이런 네, 비가 왔는데 많은 분들이 단체로 막 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한 5분 전에 나갔거든요. 아. 근데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좀 일찍 나갔던 건데 제가 화난 줄 알고 빨리 나가는 줄 알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욕하지 않았고요. 그냥 불편해가지고 얼굴이 좀 굳었을 뿐입니다. 예. 속으로는 저도 많이 화가 났었죠. 아유, 그때는 뭐 이성현 씨도 뭐 다들 그렇지만 아니요. 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짜 날강도. 메시 팬이 많이 늘어났죠 그때. 그렇죠. 너무 맞죠, 웃긴 맞죠. 게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다 메시로 외치니까 또 다른 메시를 메시 메시 와, 자 네. 박동철 씨. 네, 그래서 영화에서 두 분의 브로맨스 기대해도 되나요라고. 아, 중요한 얘기네요. 아 중요하죠. 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 그렇지만 기대해도 좋으시고 뭐 극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고편에서 봤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 그죠? 플라톤의 얘기도 대립이 되고 실제 그 대사는 원래 있었던 대사는 아니고 만들어진 거겠죠? 아 구글에서 찾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감독님 뭐 이렇게 좀 있는 척 하려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고 감독님이 직접 감독님,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이 구글에서 찾은 대사 찾으셨네요. 네. 자 1067님 조우진 김성호님을 비롯해 충무로의 핫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촬영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 메이커가 따로 있었나요? 아 진짜 연기 좀 하신다는 분들은 모조리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킹메이커의 또 장점이라면 조우진 씨, 또 유재명 씨, 야, 유재명 씨, 김성호님 씨 나오고 또 배종옥 선배님도 나오고, 예, 배종옥 선배. 박인환 선배님 나오고, 아우 박인환 선배님 또 누가 나오죠? 아, 전배수 씨 아까 말씀하신 전배수 복덕방이 전배수 씨 나오고 저희 영화의 장점은 또 하나의 장점은 구멍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구멍이 없다. 예. 쉴 공간이 없는 거죠. 다 몰입이 되는 거죠. 홍보해 주십시오 빨리.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는 그 저희가 얘기했는데 전배수의 복덕방이라고 예. 배수 형님이 너무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아, 전배수 너무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과 다 친화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복덕방이구나. 네, 항상 그냥 촬영하다 보면 동네 복덕방이 들렸다 가듯이 동네 복덕방처럼 그렇게 이렇게 만담이 이어지고 너무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옷 안 입고 남의 옷 입고 들어가서 촬영해가지고 아니, 의상을 본인 의상 안 입고? 아 전배수 씨가 보좌관 역할인데 네. 부르니까 빨리 촬영하러 들어가면서 옷을 집어들고 옷이 그 시대의 옷은 그냥 웬만하면 다 검은색이 네, 어두운 색이었다 보니까 그냥 뭐 들고 그냥 입었는데 국회의원 양복이 배지가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장면이 가장 큰 장면이었어요. 당선 장면 아까 나왔던 뭐 아, 연결은 안 되고 군범 얘기 연호를 막 외쳤던 그 장면인데 몇백 명이 나오는 장면인데 끝났는데 오케이가 났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배지가 있네 그래가지고 배지 다 다시 촬영. 국회의원 배지. 남의 옷을 입고 다시 하셨어. 다시 해야지. 와 복덕방 없어질 뻔했네요. 예. 그리고 거기 의상이 또 그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배바지를 입으셔서 그게 조금 뭐 그러셨던 얘기. 불편하더라고요. 배꼽까지 그 허리라인을 올려야 되니까 계속 이게 올려갖고 내려가면 또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저희는 몰래 내리는데 빨리 따라 와가지고 올려주고 뒤에서 또 막 올려요 또 스텝이 어이 의상팀이랑 삿바싸움 하는 느낌으로 계속 올려주는 거죠. 아 그러네 적당한 표현입니다. 네. 삿바싸움 하는 느낌. 네 5904님입니다 설경구님 2019년 베를린 영화제 다녀오시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뵌 적이 있어요. 카모 무늬 바지 입고 계셨는데 제 근처에 있던 꾸꾸 팬인 분들이 아 저 바지 또 입었어
아, 시그니처 바지가 있거든요. 아, 시그니처 바지. 아, 어? 저 바지 또 입었어. 슈리링 같은 건데 그 편하게 입는 건데. 아 예. 아직 그 개구리 같은 바지 아직. 네, 개구리 같은 아, 바지. 그거는 아직. 이제 연식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아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한 번. 아, 예, 아니면 몇 개 있습니다. 아 뭐 어, 같은 거 갖고. 우리. 아 같은 거 갖고 돌려 입으시는 거구나. 돌려 맞기.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저도 해외 다닐 때 가죽 자켓을 계속 입고 다녔었는데 저건 가죽이 아니라 철로 만들었냐고. 계속 똑같은 거 입는 사람들은 좀 편한 거 입게 돼요. 네, 그냥 피부라고 얘기하죠. 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우리 꾹꾹팬님들이 많이 보셨나 봐요. 이분께 목격담이니까 선물하십시오. 네. 우리 설경훈 씨가 꾹꾹 꾹꾹 또 왁싱 나면 쓰리 왁싱. 떡볶이 또. 와, 떡볶이 세트. 자, 214 하나님입니다. 이성균 배우님의 유명한 짤 있잖아요. 기사 사진에서 술 냄새 나는 초지능 이성균. 이 사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예. 야, 소주병이 우와, 보이는 것만 한 지금 6병 정도가 보이고 있고요. 저게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나고 아 저희 약간 저랑 뭐 진웅 씨랑 술을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 좀 많이 먹는 것도 있었고 저 그 인터뷰 기획이 네. 취중 인터뷰 아, 네, 기자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 아, 그런 장 뭐 기획이었는데 어, 기자님이 저희랑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실려가셔가지고 기사는 네. 기억이 나나요? 녹음을 하셨나 어떻게? 아니 뭐 그때 뭐 동행했던 다른 기자분들도 아, 또 계셨어요. 아 근데 너무 분위기 좋게 마셨어요. 네. 저희가 좀 많이 과했죠. 네. 네. 이 두 분은 과합니다. 실제로 저 조진욱 씨랑도 먹어봤는데 네. 과해요. 아, 과한 게 어느 정도? 대포들입니다. 유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진욱 씨는 정말 잘 먹고요. 아, 저는 뭐 이제 예전. 성기 씨도 대포입니다. 아, 두 분도 잘 드시는 거. 설경 꾹꾹도 잘 드실 것 같은데. 아, 저는 요새 좀 있나요? 약간 원조 잘 드십니다. 아, 저는 요새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12시 전에 사라집니다. 야, 어우도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 저 술자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얘기도 듣고. 예, 자 사모 이사님 몇 년 전에 홍대 전주 막걸리 집에서 이성규 씨를 봤어요. 아 그때 대단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지요. 어, 뭘까? 아 제가 자주 갔던 막걸리 집이 있는데 원래 방배동에 계시다가 홍대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갔죠. 그 가게가 이사가 이사가서 이제 뭐 좋아하시는 집이라 그냥 네 그 아. 사장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자주 갔던 막걸리 집인데 지금은 없고요. 아 없어졌구나. 이때면은 거의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아. 네. 10년 전 먹었다.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 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시지. 자 8684님 네. 아, 설경구 배우님 작품마다 살을 찌우고 빼시고 다르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맞춤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진짜 아, 저도 궁금해요. 이게 그 영화 타고 초반에 그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전 이제 요새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 많이 했죠. 40 초반까지만 해서 요새는 좀 안 하려고 하죠. 사실 이게 빼는 것도 어렵긴 한데 찌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제 실미도 때 한 70kg였었는데 그 다음 작품이 역도산이어가지고 역도산 때 100kg를 이제 찌워야 되니까 이게 와 30kg를 늘리는 게 거기에다 또 레슬링을 해야 되니까 맞아. 거기다 또 일본어를 해야 되고 대사를 그러니까 그때 정말 힘드셨겠다. 이게 와 사람이 가더라고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이 또 경구 선배님이신 거예요. 어. 좀 드시는 것도 잘 관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것 관리는 안 합니다. 예. 먹는 거는 뭐 앞에 있으면 열심히 먹습니다. 아.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뭘 좋아하시는 거 궁금해요. 저는 소맥. 음식 물어봤잖아요. 음식 물어봤는데. 음식 소맥. 소맥 좋아. 언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아, 이거 빨리 읽어 달라고. 네. 8980 님입니다. 이성균 형님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 님에게 맥주 왜 그렇게 따라 주셨나요? 요즘 짤 보고 너분께서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아, 이 짤도 저는 처음 몰랐다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보내 줬는데. 네. 저기 맥주 거품이 이렇게 많은 게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저게 그 저희가 한 4시쯤에 예. 새벽 4시쯤 마지막 씬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이제 진짜 맥주로 가자. 진희 씨랑 얘기를 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찍었는데 저희가 되게 대면대면한 관계라 술자리를 뭐 진희 씨도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제가 그 잔을 잡고 따르기도 되게 애매한 분위기였는데 진희 씨한테 따랐는데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품이 많네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잔을 기울여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울이네 보니까는 기울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인사 좀 마무리할게요. 근데 민수미 씨께서 아까 아이유야 씨 맥주 따라준 그 짤 보고 원수도 저렇게 안 따라요. 자,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킹메이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예. 구정 연휴에 저희 영화는 그 자녀분들 데리고 오셔도 좋고 또 부모님 오시고 오셔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역사를 또 현재와 또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또 현재에 비교하면서 또 미래도 예측하고 또 희망해보는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 연휴 저희 킹메이커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 네, 저희 킹메이커 오늘 개봉했으니까 새해 킹봉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예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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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